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소위 이제 이거를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흔히 팔복이라 그러는데 여덟 가지 복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인간에게 오는가. 그래서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없구나.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 복을 받으면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결과, 성령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 여덟 가지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 나는 정말 아직도 죄인이구나를 느끼는 사람이 복을 받은 자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야, 나는 정말 그 누가 그거를 제일 철저히 느껴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제일 신앙이 좋다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저 사도 바울은 꼭 갈 거야. 우리는 못 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거의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아, 그렇지. 아,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 자신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외치고서는, 아, 그래,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나이지라도 사랑하고 이미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이미 희망이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제 바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니. 자,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탓하지를 않는다. 내 안에 주신 성령께서 이제 나를 점점 고쳐 나가실 것이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자요? 예,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을 절실히 깨닫고 애통하는 모습. 그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자, 이렇게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온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해지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옛날에는 그 거칠던 사람이 옛날에는 맨날 뭐예요? 빠빠 이거 요즘 말로 뭐 한다 그래요? 갑질을 한다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이 순해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순해집니다. 우리 여기 김생님 얘기 들어보면 뉴스타트하고 집에 갔더니 집에 이렇게 가족 간에 알력이 있었대요. 이렇게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잘 있었어요. 이렇게 막 그게 뭐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 제일 놀라신 분이 아버지래. 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참 뭐야. 네. 네. 그래서 세상에 도망을 가셔가지고. 네. 그런데 참 그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이렇게 알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감정은 다 조건적이야. 다 자기 본의적이야.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야. 나에게 안 맞춰주는 거야. 이 사람도 안 맞춰줘. 이 사람도 뭐가 틀리고. 그러니까 알력이죠. 그러다가 이 뉴스타트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 가득 받아들이고 나니까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그러니까 다 만나봐도 기쁜 거야. 그렇죠? 반갑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 따뜻해진다. 온유하다. 근데 여기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blessed are the meek. 다른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했나? 여기도 meek. meek. 미크라는 이 단어는 잘 모르는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 여기도 미크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여기도 미크. 다 미크네요. 한국말로는 미크라는 단어를 이제 온유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그 말이 달라요. 이제 이
미크라는 말은 좀 수줍어서 지잘났다고 자꾸 나서지를 않고 양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철저히 조건적일 때는 항상 우리들이 잘난 척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막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남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게 아니라고 자식아. 항상 내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죠.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도 여자들의 그 대화는 어머 그러니 정말. 왜 여자들은 왜 그래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어머 뭐 정말 그러니 막 그래서 아니라도 반대는 하지 않고 어떻게 반대는 하지 않고 그거를 그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여자는? 남자는 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식 병신같아 진짜 그래요. 이제 그 남자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딱 중단돼 버립니다. 에 듣기 싫으면 쳐버려. 야 간도 막 이래가지고 판이 깨져 버려. 근데 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어머 그렇구나 얘. 어머, 진짜 그러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은 대화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판이 깨지면 안 돼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판을 안 깨고 가능하면 오래 끌어놔, 대화를 끌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남자처럼 대받아 치지를 않고, 여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란 분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한방 먹이지를 않습니다. 한방 먹이지 않고 가능하면 자기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대화를 끌어나가요. 자, 그래서 미크라는 말의 뜻이 그거다. 온유하고 비슷하지만 이 미크라는 뜻은 좀 그냥 더 상대방에게 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된다. 제잘난 것 같이 막 자기 의견만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장이란데 사랑은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꽉 자른다든가. 말도 안 돼 하면서 등을 돌린다든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 번역이 아주 좋아요. 전 마음에 들어. Love, 사랑은 does not, 하지 않는다. 뭐를 하지 않는다? insist. insist란 말은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고집하지 않는다. 아, 무엇에 고집하지 않는다? on its own way. 자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게. 근데 그게 이게 이제 meek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not irritable. Not irritable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제일 근접한 말은 짜증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주면 자꾸 짜증 내잖아. 저도 아직도 짜증이 나요. 자, 짜증. 짜증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not resentful. resentful이란 말은 그 왜 그래? 그 뭐 이제 이런 게 참 참나 참 한심해 죽겠네. 이제 이게 resentful.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나 한번 봅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건 좀 그렇다. resentful, 악을 생각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게 번역했네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자, 이제 돌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으면 온유하게 되지. 대각 그 사람들이 그래 여기 보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온 지구를 상속받는다 이 말. 이제 성경 보면. 이 지구가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 지구도 재창조됩니다. 그렇게 옛날 아름다웠던 에덴의 동산처럼 그런 아름다운 지구가 돼. 그래서 지구를 재창조해서 지구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상속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결국 살아 있을 때는 양보를 하지만 결국은 가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무슨 어떻게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자,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래서, 의는 옳은 것. 의. 옳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예, 불이라 그래요. 그 뭐가 불이고, 뭐가 의예요? 그래서 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 뭐가 의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다. 불의는 그 의의 반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국 스트레스를 주고 사망이다. 그래서 의가 뭐냐?
그거는 그래서 의를 알려면 누구를 봐라?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은 다 불의하다. 조건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려왔다. 그래서 의를 보려면 누구를 봐라? 예수를 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그래서 의의 가장 정확한 의가 뭐냐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답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조건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려왔다. 그토록 조건적인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러 오셨다. 자, 의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 또는 생명. 그렇죠? 자, 의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여러분들 다 의의에 주리고 목마르니까 2부 세미나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 나에게는 생명이 더 필요하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열흘을 더 있으면서 내가 더 무조건적 사랑, 생명수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배고프고 줄이고, 그 다음에 사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의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예,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유전자를 다 조절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깨달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 의의가 더 뭐예요? 의의에 대해 내가 더 줄이고 목마르고 줄인다 이 말인데, 그래서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를 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어떻게 만족할 것이다. 배가 불러.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참 행복해진다. 그 행복해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여러분의 질병도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좋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복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점점 복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 가니까 점점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성 그러면 그거는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까지는 복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된다. 영어 성경으로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merciful, 자비로워진다. 불쌍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된다.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길.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참 몸이 약했고 암 공포증에 걸릴 만큼 암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구누구가 암 걸렸대. 그러면 제가 뭐예요? 마음이 기쁘더라. 왜? 그 사람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은근히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조금만 떨어졌겠구나. 참 한심한 생각이죠. 그분이 암에 걸렸대. 참 안 됐다. 참,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고, 그저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으로, 나는 안 걸려야지라는 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비롭다거나,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한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해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꼭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반대로 누가 낫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마음이 청결하다. 내 마음속이 옛날에 성령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청결한 것이 별로 없었다. 복잡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후회되는 일도 많고 한 맺힌 생각도 많고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그런 자꾸 뒤돌아보며 과거를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부정적인 것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그건 잡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하는 그 분노, 증오심,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꾸 씻어 내려주니까,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이렇게 한참 하고 나면요, 오늘도 그러셨잖아. 그 친구 아들, 이제 찾아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예요?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을 하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그런데, 상대방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성령이 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청결해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앞에 하나님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명확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더 명확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는 peacemaker예요. peacemaker. 모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으르렁대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착 붙이면 그게 이제 그렇게 성공하면 문 대통령이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현재 스코어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두고 보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는 꼭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시끄럽고 짜증나고 조금 있다 보면 꼭 말다툼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뭐예요? 아이고 그 새끼 잘 갔다 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이 분위기를 흐려놓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뭔가 평화롭지 못한 그런 악령들은 그렇게 악령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꼭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참 배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뉴스타트의 핵심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뉴스타트를 잘 배워서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툼을 내면의 갈등이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이 이 온 우주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어떻게 그 다툼이 쫙 가라앉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이냐. 그래서 십자가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오늘 아침 배웠자. 내가 지금 전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나의 의로 봐주신다는 것.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는 댕겨도 내가 지금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 속에서. 그래서 성화가 잘 된 사람만 나중에 구원할 것을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사랑을 더 받을 때 느끼는 거지. 그렇죠? 아,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구나.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나를 점점 더 성화시켜 가고 있지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을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럴 때, 이 사람만 나타나면, 모든, 그 분위기가 평화롭게 되고, 사람들의 다툼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이 오면 모든 분위기가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공간, 그 인간관계 속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왜? 내가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할 때 자꾸 나를 오해하고 그럴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그 억울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이미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뭐가 같으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이 많아. 빚이 많고.
또 돈 받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이 급해 죽겠는데 빌려간 놈들 주지도 않고 또 돈 없어서 죽겠는데 또 나한테 돈 빌려준 놈은 뭐예요? 아, 또 돈 내놓으라고 막 이래저래 죽겠는 거야 속상해서. 줄 놈이 주면 받아가지고 빚도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줄 놈도 안 주고 이거를 그런 게 인생의 갈등이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갈등이야. 갈등.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권 당첨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복권 당첨. 복권, 예, 여러분, 15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그런데, 그 150억이 아직도 내 계좌로 입금이 안 돼서, 입금은 6개월 후에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는 계속 쪼달리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 구좌에 150억이 없어도 나는 150억 부자라고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실제로 나는 150억 부자야. 지금 은행 구좌에 돈은 아직도 안 들어와서. 그러나 분명히 구좌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 나는 150억 부자야, 지금. 그럴 때만 돈 달라는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야, 조금만 더 참아라. 6개월만 더 참아라. 그때가 되면 내가 두 배로 갚아줄게. 그러면 해결되잖아. 그렇죠? 또 나한테 빚진 놈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야, 잊어버려. 형편되면 갚아. 계속 돈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는 150억 부자이다 라는 믿음과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와 증오와 갈등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나는 150억보다 더 부자야. 그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면 확신. 그 확신이 없고 지금 하늘에서 조사 중이고 그게 판결이 나야 내가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게 성화 천만에 말 안 됩니다. 성화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에서 내가 더 착해져. 감사하고 그렇죠. 이분이 날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더 착해질 수 있어. 그러나 안 착해지면 하늘나라 못 간대. 그럼 내가 착해야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위선이야. 왜? 안 착하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나그지 안 착한 놈을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착하고 싶어 안 싶어? 싶어요. 네. 그래서 조사심판이란 것은 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첫 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된다. 복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된다. 복을 받으면, 자, 지금. 자, 세 번째,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된다. 여섯 번째.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뭘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아닙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왜? 사단이 볼 때 큰일 났거든. 응. 이 자식이 하나님, 뉴 스타트에 가더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지고, 응? 아,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됐고, 그렇죠. 마음이 정결해져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가 돼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면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의를 위하여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힘들게. 아주 힘들게. 아주 힘들게.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결국, 아, 핍박을 받대. 사단이 나를 핍박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아, 이때까지는 잘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오, 이게 뭐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때, 흔들리지 마라. 네? 흔들지 마. 지금 사단이 나를 핍박하고, 지금 뭐를 흔들려고 하고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딸이 됐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지?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왜? 아, 지금까지 다 잘 돼 나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면 의심하지 말라. 왜? 사단은, 사단이 너를 핍박하고 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다. 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도, 마음속이 그렇게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네가 그거를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됐으니 천국은 너희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예, 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끝까지 믿어주기를 바란다. 로 끝나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자 내가 드디어
제가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이 많은 일반 교인들에게는 또는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좀 생소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무조건적 야 이상구 박사 이 무조건적 사랑 이거 너무 너무 은혜롭다.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틀렸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뭐예요 인도한다. 제일 그런 분들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공격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거 받아들이면 막 살겠네. 왜? 그 사람들이 막 살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막 살지 않아요? 안에 벌 주니까.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주니까. 그러니까 막 살지 않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몰라. 하나님 벌 줘야 되고 율법을 뭐요?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래야 막 안 살고 착하게 살지. 그럼 그렇게 착한 거는 결국 뭐요?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해서 착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억지로. 벌 주는 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착한 거는 가짜지.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듯이 복근에 내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돈은 없어. 복권에 돈 없어, 아직까지. 우리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뭐예요? 아직도 힘들어. 그렇죠. 그래도 나는 150억 부자야. 지금 현재 150억 부자야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돈 달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두 배로 줄게 미안하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삼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착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저를 아주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게 뭐 핵심이 뭐냐? 이상구 박사처럼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조사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뭐예요? 조사해서 구원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렇게 가르쳐야 착하게 살지. 말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서 하나님이 야, 내 아들 내가 너희들 대신 피 흘리게 할 테니까 그것만 믿어다오.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됐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가 와야 돼? 성령이 타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응? 거식증 환자, 그렇죠? 예. 네.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예? 네? 빼빼 말라가지고 36kg밖에 안 나가는 어디 갔냐? 여자가 자기를 그걸 보면 이렇게 뚱뚱하다고 86kg라고 어떻게 믿어. 옆에서 보면 미쳤죠. 왜 그렇게 믿어요? 잡신이 너는 뚱뚱해 라고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 말릴 수 있으면 못 말려. 못 말려요. 체중계 갖다 놓고 재보면 36kg밖에 안 나가는 게 보여.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런다고요? 체중계 고장 났다. 응?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 악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 거짓 믿음이야. 거짓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악령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딸들, 아들이 되어 있다는 말은 솔직히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점점 확실하게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 아,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야, 뭐 그 일이야 하나님께 맡기자. 나는 이미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잖아. 난 천국 가게 돼 있잖아. 그래야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일 죽는다 그래도 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손해 볼 거 별로 없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대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대박 나신 분들이야.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힘들 때마다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냐. 그러니 무조건 뭐예요? 긍정적. 자,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나는 이미 뭐예요? 대박난 사람이야. 응?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고. 이래서 인생의 모든 사단의 핍박으로 발생하는 난관을 여러분 확실하게 극복하시고 웃는 얼굴로 여러분 모든 힘든 상황들을 통과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 곧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는 그 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유전자를 조건 반사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는 사단이 지금 계속 나를 핍박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딸이 이미 되어 있다는 이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정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